네. 날 왜? 무슨 일이야? 어제 내주신 숙제 말입니다. 응. 도전하겠습니다. 질문 딱 두 번 뿐이야. 짤 없어. 혹시 힌트 같은 건 없습니까? 뭐? 알겠습니다. 그럼. 아 참, 그리고 아이 또 뭐? 제 빈말인데요. 그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거 그거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갚아 나가도 되겠습니까? 아니 왜? 뭐 서울 가면은 연봉 두 배 준다는데 때문에 뭐 얘기 잘 안 됐냐? 네, 뭐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저 같은 놈은 시골병원에서 좀더 썩으라는데요. 갖고 가. 이게 뭡니까? 아, 힌트 달래매. 아니, 근데 힌트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이 안에 잘 찾아보면은 힌트 될 만한 게 좀 있을 거다. 자, 이제 두 분의 질문 중에 하나만 남았어. 예? 힌트를 질문으로 깐다고요? 아, 왜 꼽냐? 아, 그냥 그냥 포기를 하든가. 그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. 선생님이 던져주신 그 모난돌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의미의 크기를. 저 사람은 설마. 여전하네 여기는.